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쭈입니다. 오늘은 엑소의 코코밤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세 가지 테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코밤 뮤직비디오에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엑소 플래닛에서 생활하는 엑소의 모습이 보여지고 다양한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엑소가 지구에 오기 전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가 보여지죠. 그래서 코코밤 뮤비를 엑소 전체 스토리의 가장 첫 부분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번 뮤직비디오를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작들과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였을 때 전설은 12개의 힘으로 생명의 나무를 돌보았다로 프롤로그가 시작됩니다. 붉은 기운의 눈이 악을 만들어 생명의 나무를 위협하고 12개의 힘이 반으로 나뉘어 지구로 오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죠. 이렇게 마마는 엑소 플래닛에서 지구로 온 엑소 멤버들이 각자의 초능력을 쓰는 작품이었습니다. 몬스터는 엑소 플래닛에서 평화롭게 지내던 엑소가 붉은 기운의 눈이 만든 악에 의해 생명의 나무가 위협받자 엑소가 그들과 싸우고 투쟁하다 악당들의 실험실로 붙잡혀가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었죠. 럭키원은 악당들의 실험실로 잡혀온 엑소 가 자신들의 초능력을 각성하고 실험실을 탈출하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럭키원만 놓고 보면 엑소의 각성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코코밤 뮤비 속 내용은 실험실로 잡혀와 환각상태에 빠진 엑소의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과거에 대한 이들의 상상입니다. 럭키원 뮤비 속 현실에서는 치유 능력을 가졌기에 유일하게 환각에 빠지지 않은 레이가 환각에 빠져 코코밤 뮤비 속에서 미로를 헤매는 8명의 엑소 멤버를 각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엑소 뮤직비디오의 순서를 보면 첫 번째 몬스터, 두 번째 코코밥, 세 번째 럭키원, 네 번째 마마 이 순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코코밥 뮤비에 대해 두 번째 테마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럭키원에서 환각제를 투여받은 8명의 엑소는 환각상태의 코코밤 뮤비 속에서 엑소플래닛이라고 믿는 과거에서 깨어납니다. 럭키원에서 유일하게 환각상태에 빠지지 않은 레이는 이들을 각성시키려고 노력하게 되죠. 엑소 로고가 있는 사탕은 레이가 보낸 각성효과가 물질화되어져 보여지는 건데요. 다시 코코밥을 보면 카이와 시우민이 가장 먼저 각성을 하게 됩니다. 함께 각성한 리더 수호는 아직 각성하지 못하는 멤버들을 위해 각성 음료를 만듭니다. 중간중간에 옛날 영화 효과가 나타나는 이건 엑소가 한참 전에 실제로 엑소 플래닛에서 겪었던 과거였고요. 또렷한 지금의 화면 상태는 환각 상태에서 과거를 통해 만들어진 허우의 세계입니다. 세 사람이 만든 각성제가 효과가 있었는지 멤버들은 자신의 초능력을 레벨 1단계까지 회복하는데요. 신기한 건 기존의 마마 뮤비에서 소개한 것처럼 12명이 12개의 능력을 각각 가진 것이 아니라 탈퇴한 3명의 사람이 지녔던 능력이 이들에게 조금씩 적용되며 새로운 세계관이 탄생한 건데요. 저 장면을 보시면 멤버들이 원래 가진 지지 않았던 염력으로 자동차를 움직이죠. 멤버들을 각성시킨 수호는 환각세계에서 탈출할 준비를 합니다. 이 장면이 나올 때 럭키원의 현실에서는 레이가 이들을 코코밥의 환각세계에서 꺼내려고 시공간을 초월해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시간조절 능력도 원래 다른 사람의 능력이었는데 탈퇴를 했기에 레이가 흡수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시우미는 세훈이가 바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건 뒷부분에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고요. 이 장면을 보면 카이가 비행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행도 탈퇴한 다른 멤버의 능력이었죠. 자, 이제 이들은 이곳이 환각세계임을 각성하고 다시 럭키원의 현실세계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첸은 전선을 만지며 거대한 햄버거가 진짜가 아니라 환각으로 인해 만들어진 홀로그램임을 눈치챕니다. 찬열이는 바운딩을 통해 공을 하늘로 보내 불꽃을 만들고요. 백현은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간 럭키원의 레이는 치유와 시간조절 능력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해 환각세계를 빠져나오려는 8명의 엑소 멤버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엑소 멤버들은 완전히 각성하고 럭키원의 현실로 돌아와 실험실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실을 악당들은 전지적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엑소 내부에 악의 스파이가 있는 건데요. 그 스파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세 번째 테마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엑소의 데뷔 뮤비인 마마에서는 이미 정답이 나왔었습니다. 프롤로그 멘트를 보면 붉은 기운의 눈이 악을 만들었다고 나오는데요. 그 붉은 기운의 눈이 바로 시우민입니다. 코코밥의 중국 버전 티저를 보면 시우민이 붉은 기운과 함께 표정이 변하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12명의 전설이 나무를 둘로 나누어 숨겼을 때 12개의 힘은 반으로 나뉘고 꼭 닮은 두 개의 태양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꼭 닮은 두 개의 태양이라 불리우는 또 한 명의 스파이는 바로 리더인 수호였습니다.
마마의 후반부를 보면 수호가 거울을 닦자 시우민이 나타나는데요. 이들은 럭키원의 실험실에서 당황하지 않고 화면을 자연스레 쳐다보고요. 꼭 닮은 두 사람은 환각제를 투여받은 나머지 멤버들과는 다른 곳에 갇힙니다. 그래서 코코밥에서 초반에 각성된 3명의 사람 중 2명이 수호와 시우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카이는 왜 일찍 각성했냐고요? 그건 바로 그가 신의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카이는 마마에서 둘로 나뉜 세상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악의 스파이를 찾아다니죠. 그러니까 스파이였던 시우민은 코코밥에서 세훈이를 각성시킨 게 아니라 각성 음료를 함께 나눠 마시는 척을 하면서 자신과 수호가 있는 악의 세계로 끌어들인 겁니다. 스파이인 시우민은 럭키원에서 탈출할 때도 같은 스파이인 수호의 물을 나눠 마시죠. 코코밥을 통해 더 많은 능력을 가진 걸로 밝혀진 8명의 엑소와 치유와 함께 시간 조절 능력까지 가지게 된 레이가 다음 편에 등장했을 때 어떤 기가 막힌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할지 몹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엑소의 코코밥 뮤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수사쟁이 쭈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